S골프 퍼펀드치 5에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최후의 네 팀. 우승을 향한 본선 토너먼트가 시작됐다. 완벽한 비거리로 무장한 후디료 팬. 비거리와 쇼게임 밸런스가 잡힌 더맨 더머. 세대를 극복한 환상의 팀플레이 세대 차이. 한치의 오차 없는 올라운더 영차 영차. 우승컵을 향한 치열한 본선 토너먼트. 과연 그 영광을 차지할 팀은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석호입니다. SC골프 펌펌 매치 5 대망의 결승전 후반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드럽패 팀과 영차 영차 팀의 결승전을 김진주 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진주입니다. 네. 길었던 6개월의 대장정,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지난 전반전을 돌이켜보면 확실히 결승전답게 정말 치열한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버디는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지만 서로 실수 없는 플레이를 방어전을 하면서 네. 탐색전이라고 할까요? 서로를 좀 탐색하는 그런 전반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후반전 경기는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로 가면서 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코스도 그렇고 바람이라는 부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환경이었는데 지난 전반전 그래도 깔끔하게 무리하지 않고 두 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후반전은 어떨지 오늘 또 후반전을 장식할 네 분의 프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반전을 또 준비해야 되는 네 분이 되겠는데 정말 이제 뒤는 없습니다. 오늘 이 후반전으로 완전히 경기가 끝나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서로를 좀 뭐 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거 같냐. 뭐 그때 불사조, 유니콘, 뭐 네, 미국 토끼, 토끼 인형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먼저 우리 박재현 프로 변함없습니까? 여전히 유니콘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네네네.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 뿔 막 뽑아버리겠다 얘기했는데 뽑기 직전입니다 지금. 잡고 뽑기 있나요? 직전입니다. 네.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원 다운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뽑기 직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김인영 프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뭐 그때 불사조인 상대를 내가 포땡볼에 잡아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죠. 저도 직전입니다. 아, 넣기 직전. 직전. 네, 넣기 직전. 이게 좀 힘들거든요, 사실. 네. 나는 포땡 뭐, 몸보다. 자, 뿔 뽑아버리고 뭐 잡아버리면 경기는 누가 하나요? 자, 어쨌든 자신감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끼들이 경기를 할까요? 먼저 자, 인형 토끼의 강소율 프로. 네, 전반전은 사실 강소율 프로가 실수 아닌 실수를 좀 몇 개를 보여줬어요. 이전 경기에서 비하면요. 뭐 잘해줬지만 좀 후반전 경기에 임하는 좀 각오가 있을까요? 장소영 프로가 저를 인형 토끼라고 비유를 좀 해주셨는데 그 인형 토끼 공제 안에 지금 발톱이 숨겨져 있거든요. 후반전에 그 발톱을 딱 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영 프로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전 꽤 잘 플레이를 해줬어요. 네, 플레이를 해줬고 후반전에는 사실 좀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좀 이런 결승전이 또 처음이고 또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플레이를 했었나요? 전반전에는 조금 진짜 탐색전처럼 조심스럽게 했다면 후반전에는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습니다. 다 해보겠다. 그렇군요.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우리 강수열 프로에게 궁금한데 저희 그 전반전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때 네네. 제가 그럼 어떻게 경기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비밀이라고 말하셨잖아요. 네네. 진짜 말 그대로 모든 팀을 후드럽했어요. 맞아요. 네. 뭐 결승 뭐 굳이 길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몇 번 홀에서 어떻게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아, 그건 비밀입니다. 아, 비밀인가요? 뭐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 누구도 모르는데 지금 본인이 봤을 때 그 결과에 좀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가고 있나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약간 플랜 B 정도? 아, 플랜 A는 아니지만? 플랜 A는 아닙니다. 아, 네. 플랜 B. 네, 플랜 B.
이 정도? 항상 강소율 프로가 항상 게임을 할 때요. 네.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무조건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플랜 B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경기 끝나면 그 비밀이 뭐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프로를 만나봤고요. 아, 진짜 명경기, 그래 멋진 경기 기대하면서 오늘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항상 기세잖아요. 이 기세 몰고 가겠습니다. 조금의 빈틈이라도 보인다면 강력하게 뒤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0m 볼 스피드가 64가 나오니까 저기까지 간 거예요. 잡아냅니다. 10번홀은 375m 파4홀입니다. 싱글 매치홀입니다. 남자 대 남자 프로가 맞붙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홀은 저희가 또 상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홀에서 샷 버디 기록하는 팀에게 네. 애플파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후반 첫 홀에 좀 달달한 거 먹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첫 홀부터 이벤트를 넣는데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후드라페 팀 박재환 프로부터 티샷 가겠습니다. 현재 원 다운으로 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의 후드라페 팀이고요. 사실 영차영차 팀도 준결승에서는 투 다운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역전의 드라마를 썼거든요. 네. 그만큼 원 다운이란 차이는 굉장히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플레이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을 좀 겨냥하고 있고요. 바람이 왼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오. 약간의 드로우질이고요. 네. 겹치기가 돼. 내려올 것 같아. 강하게 티샷 때려봤던 박지현 프로. 약간 왼쪽 러프 지역. 와, 볼 스피드가 79 네. 나왔어요. 네. 전반전보다는 좀 더 뭔가 플레이를 좀 편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이제 이어서 영차영차 팀 김인영 프로 티샷입니다. 네, 바람은 약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중간 바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휘어져 갑니다. 더 가라. 왼쪽이 더. 왼쪽이 더. 80 나왔어요. 네. 볼 스피드 80 넘었음 표 안에 굿샷. 스포츠는 항상 기세잖아요. 기세, 이 기세 몰고 가겠습니다. 남자 프로도 그렇고 여자 프로도 그렇고 결승전 선수들 진짜 장타를 많이 내는 선수들 보기 좋네요. 이 코스가 딱 맞네요, 이들에게. 맞아요. 결승전 네. 코스가 길거든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거리가 나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먼저 후드라페 팀 박지현 프로 세컨샷이고요. 홀까지 10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높은 탄도로 열렸어요. 흔들림 없이 날아가는데 네? 거리감이 짧아. 열렸을 것 같아. 네. 화이팅.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세컨샷 그 웨지 플레이가 오늘은 진짜 영 안 되더라고요. 박재환 프로가 치는 샷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좀 짧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세컨샷을 해야 합니다. 김인영 프로의 세컨샷. 와우. 와, 오. 자, 방향 좋은데요? 컷세대! 컷세대! 어디
저희 상품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얼만큼 빨리 짧게 남겨놓고 쉽게 퍼팅을 하냐 딱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딱 채가 들어가는 순간 아 이건 붙었다 진짜 딱 그 생각했었어요. 햄버거에 이어서 애플파이까지 결승전에서 모든 걸 쓸어가고 있는 영차영차 팀입니다. 김윤영 프로 지금 후반전 시작부터 대단한 샷 보여주면서 컨시드 버디로 10번 홀을 마쳤고요. 오늘 영차영차 이글에 컨시드 버디에 네. 좋네요. 하지만 뭐 후드랍 팀 이 어프로치 든다면 버디 기록하면서 격차 더 많이 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야, 아니야, 아이고. 아니야. 진짜. 간담이 서늘해졌지만 네. 아, 팔을 기록하면서. 짧았습니다. 예선전 때 정말 한 번도 못 탔는데 뭐 지금 햄버거에 애플파이까지 아, 근데 꼭 우승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애플파이를 맛을 봐버린 거예요. 저번 달에 우연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실 햄버거보다 애플파이가 좀 더 탐났거든요. 프로님이 딱 따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걸 먹을 생각에. 11번 홀 시작하겠습니다. 379m 파4 홀입니다. 포섭 매치 홀입니다. 남자 프로가 티샷 하겠습니다.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안마의자까지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마의자까지 갖고 가싶다고 여기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 안마의자요? 아직 그 기회 있으니까 안마의자까지 트리플 크라운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하나 더 할 수 있죠. 뭐죠? 우승이죠. 아 그러면 허드풀로 네.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 우승하면 그 명예까지 따라오니까요. 그렇죠. 네. 영차영차 팀 김영 프로부터 가겠습니다. 와 근데 지금까지 뭐 조별 예선 준결승 하나도 선물 못 타갔던 우리 영차영차 팀인데 오늘 완전히 다 쓸어가네요. 그러게요. 네. 이제 여기서 뭐 안마의자에 우승까지 가져가면은 진짜 금상첨화겠죠. 영차영차 올라와서 영차영차 네. 챙겨가네요 정말. 진짜 영차영차.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이번 홀은 바람이 불지 않고 있고요. 비교적 네. 페어웨이가 넓습니다. 편안한 티샷 할 수 있습니다. 와 이번에도 발심의 포스트 영차 아주 그냥 기압까지 크다. 넣어가면서 네. 티샷했는데요. 와 홀 스피드 80. 대단합니다. 네 거리는 300m가 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준비. 제가 세게 치는 게 사실 불안하진 않거든요. 저는 확실히 구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 생각은 항상 서영이한테 방해만 되지 말자. 그리고 진짜 있는 힘껏 쳤던 것 같아요. 이게 아름다운 CC 같은 경우에는 장타를 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그 장타력을 뽐낼 수 있는 좀 넓은 페어웨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저희가 이렇게 호쾌한 티샷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김인영 프로에 이어서 박지환 프로 티샷 가겠습니다. 와, 자 힘있게. 네. 진짜 맞으면 아프겠다. 아, 근데 공소리가 또 그런 분 정말 대단합니다. 볼 스피드 거의 같아요. 시원해, 시원해. 시원합니다. 오, 네. 300m. 와. 와. 거의 저랑 비슷하시거나 조금 더 가는 느낌이라 뭐 크게 이렇게 의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비슷한 위치고요. 거리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자 프로들의 싸움이죠. 자, 일단 티샷은 양팀 모두 정말 멋진 샷 보여줬고요. 이제 후드랍의 팀 세컨샷 가겠습니다. 강수열 프로. 조금 두껍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거리 맞나요? 방향은 좋은데요? 방향은 좋은데요? 방향은 좋은데요? 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발톱이 나왔어요. 네. 아
뭔가 웨지가 되게 잘 들어간 느낌이었는데 방향도 좋았어요. 근데 아, 이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약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와, 근데 이게 확실히 후반전 가니까 선수들이 더 집중한 모습이에요. 무섭다. 좋은 샷들 많이 나오네요. 네. 이제 탐색전은 끝나고 네. 공격전으로 가고 있는 양 팀이네요. 그렇습니다. 82m 남겨두고 있는 장효성 프로의 세컨샷입니다. 됐어. 높게 올렸고요. 뒤에 있을 것 같아. 짧게 있어. 좋아요. 좋아. 마치 두 팀이 평행 이론처럼 지금 좋은 샷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디 기회, 하지만 내리막이고요, 지금. 하지만 또 우측에서 좌측으로 굉장히 좀 심하게 네. 라인이 시작부터 흐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두 줄 좀 안 되게. 네. 두 줄 그냥 봐도 될 것 같아요. 봐도 돼? 김인영 프로의 버디 펏. 버디. 짧았나요? 나이스. 네. 내리막을 좀 많이 감안해서 조금 짧은 파이어였습니다. 다음 11번 홀은 8호 마치는 영차영차 팀입니다. 이러면 따라갈 기회가 일단 왔죠, 우드라페 팀. 그렇죠. 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인 만만치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내리막이 아니라는 거 감안할 수 있고요. 버디 펏. 잘 쳤다. 자, 이 공. 너무 아쉽네요. 그대로 스쳐 지나갑니다. 아깝다. 이게 원업이냐 투업이냐 그 느낌은 진짜 다르거든요. 사실 홀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돌고 나오는 퍼팅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흐름상. 아, 그게 들어갔으면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플레이가. 12번 홀은 385m 파4 홀입니다. 싱글 매치 홀입니다. 여자 대 여자 프로가 맞붙겠습니다. 영차영차 팀 장소영 프로부터 티샷 준비해 주시죠. 스근하네. 좌측에 길게 뻗은 해저드 지역이 있는데요. 그 해저드 지역을 지나서 티샷 IP를 떨어뜨려야 되고요. 왼쪽 해저드 지역 조심해야 합니다. 와, 이거 는다 고기를. 가라. 괜찮은 건가? 괜찮을 것 같아. 와. 자, 이 공이. 좋아요. 네. 그 사이를 는다 너. 나이스 샷. 자, 이제 후드라페 팀 강수율 프로의 티샷 가겠습니다. 네. 좀 왼쪽이에요? 안 돼요. 이거 해저드. 제가 얘기했죠? 왼쪽 해저드 지역 조심해야 해요. 안 돼, 제발. 와, 이게 진짜 럭키샷. 여러분, 이게 볼 스피드가 64가 나오니까 저기까지 간 거예요. 와, 정말 61만 나왔어도 저 안 넘어가거든요. 네. 그 홀에서 누나가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이제 슬슬 시동 걸어야 돼. 슬슬 해야 돼. 아, 아직은 기회가 살아있구나. 착하게 사셨네. 그럼요. 저는 100% 해소돼 빠졌거든요. 저도요. 저기를 넘어간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와. 제가 조금 언덕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뒤에 맞아도 뒤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슬아슬했어요. 세컨샷 위치 괜찮고요. 92m의 내리막입니다. 85m 정도 치면 좋을 텐데. 네. 괜찮나? 아, 가야 될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위기를 좋아요, 기회로. 네.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좋았습니다. 83. 그 이상만 생각? 자, 이제 장소영 프로고요.
86m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내리막 여전히 있고요. 80m 정도 떨어뜨려서 약간의 런이 생기면 좋을 텐데요. 네. 오, 좋은 탄도예요. 런은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버디풀 찬스로. 우측 반컵. 자, 두 프로 모두 지금 버디 기회 잡아냈고요. 5.36m. 부담 갚지 마.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데 우측 반컵 정도 보면 됩니다. 네. 굉장히 작은 정도의 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세하게 조정을 잘해서 맞춰줘야 돼요. 열렸어요. 치면서 조금 왼쪽 어깨가 빠지면서 좀 우측으로 밀려맞는 스트로크 나왔습니다. 지난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선수들이 좀 퍼터해서 좀 실수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그 멘탈이 있을 거예요. 퍼팅 그린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미세하게 또 조정을 긴장을 하고 치다 보면 아무래도 몸의 스트로크가 조금 빗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번 버디 성공하면 한 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버디 성공하면 한 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강수열프로의 버디 팟 들어갑니다. 와. 지난 싱글 매치에 이어 버디로 싱글 매치를 다 걷어내는 왜 이렇게 차? 강수열프로입니다. 자, 이제 투 다운에서 원 다운으로 추격하는 후드럽의 팀입니다. 네. 아, 고마우면서도 좀 오늘 같은 경우 좀 미안했던 게 누나가 그렇게 플레이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고마운데 좀 미안했죠.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뭔가 있구나. 조금 더 힘내보면은 어쩌면은 뒤집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12번 홀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전은 살펴보면 영차 영차가 버디를 먼저 기록하면서 뭐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는데 네. 또 여성들의 싱글 매치에서 흐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10번 홀 첫 홀에서 후반 첫 홀에서 컨시드 버디를 김인영 프로가 또 잡아내면서 네. 아주 기선제압을 좀 하고 시작하나 싶었는데 12번 홀에서 또 강소율 프로가 버디를 잡아내면서 또 한 홀 가져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여성 싱글 매치에서는 강소율 프로가 좀 더 강한 모습을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에 네. 보여줬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스코어는 다시 원업으로 영차영차가 앞서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홀에서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3번 홀은 418m 파5 홀입니다. 포섭 매치 홀입니다. 여자 프로가 티샷 먼저 하겠습니다. 이글 잡는 팀에게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사실 햄버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승을 보러 갔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이게 겉에만 가져가면 뭐예요?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햄버거는 생각 안 하고 우승만 생각하고 지금 치고 있습니다. 지금 12번 홀에서 흐름을 후드라페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도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리드를 가져간 상황은 없는 후드라페 팀인데 네. 분발해야 돼요. 점점 홀은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숫자 높고. 와우. 자, 그 사이에 또 강소유 프로의 티샷. 와우. 좋아요. 와우. 좋다. 쭉쭉 뻗어 나가네요. 이어서 영차영차 팀 장승훈 프로입니다. 오케이. 힘찬 스윙이었습니다. 80, 200, 230이겠다. 200, 굿샷. 200, 오르막 굿샷 아주 좋았어요. 뭐야, 더 봐야 되지? 자, 이제 후드라페 팀
210. 박시현 프로 세컨샷. 아이언 두 개 가지고 나옵니다. 네, 파5 홀인데요. 남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투혼 충분히 나. 가능한 그러한 홀입니다. 그렇죠. 경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르막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그린의 형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더 큰 클럽, 과감한 클럽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홀까지는 201m. 우리도 오르막이겠다, 저거. 와, 넘어가라. 벙커 쪽인데요. 벙커는 괜찮아. 넘어가지 못하고 네.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나 벙커 좋아해. 전후반 통틀어서 지금 벙커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앞서 이글에 좋은 기억이 있는 영차영차 팀. 오르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긴 클럽으로 공략을 해야 해요. 아니면 저 우측에 벙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돌아. 들어오고 지르는데 벙커 넘어요? 벙커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또 나올지 봐야 되겠는데 네. 같은 거의 같은 공략에서 그러니까요. 벙커와 벙커를 넘긴. 잘 놓으셔야 되고. 네. 떨어진지. 그리고 이제 벙커샷 준비하고 있는 강소율 프로. 거리에 비해서 많이 높지 않은 오른쪽 각도이기 때문에. 오른쪽? 충분히 각도는 오케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거리를 잘 맞춰줘야 되겠죠? 앞서 괜찮다라고 강소율 프로가 말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굴러라! 불러라. 짧고. 소화 돼야 돼. 오. 런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네. 약간 잡혔나? 잡혔어. 맞나. 아, 우리도 능선이 좀 어려워. 자, 한쪽은 벙커. 이제 한쪽은 또 러프에서 넣어줘. 장영승 프로의 서드샷입니다. 이번 샷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글을 기록하면서 또 한번 햄버거 쿠폰을 가져갈 그렇죠. 수 있는 영차영차 팀입니다. 네. 지면 어때요? 햄버거 종료할 때 그럼요. 두 개 가져가잖아요. 애플파이도 가져가고. 얘 왜 이러지? 아 진짜 너무 고마웠고요. 아 진짜 오늘 이 경기를 승리한다면은 서영이 지분이 거의 한 100% 120%인 것 같아요. 와 이래도 되나? 회사 재정 상황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얘가 두 개 다 넣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너무. 이러면 둘이 따로 드셔도 되겠네요. 그거는 아, 그러려고 넣었나? 맞네. 이렇게 치나요? 14번으로는 207m 파3 홀입니다. 싱글 매치 홀입니다. 남자 대 여자 프로가 맞붙겠습니다. 영차 영차 팀 김인영 프로부터 180? 가겠습니다. 180. 지금 바람도 안 불고요. 네. 파이팅. 손님 필대로 치세요. 근데 진짜 팀명 영차 영차답게 영차 영차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자 김인영 프로. 내리막까지 180m의 긴 거리에. 파3 홀입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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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드 존 바로 옆에. 그만 가. 4m 네. 야, 긴 거리에 파3 홀이었는데 샷 좋았네요.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영 프로가 흐름 완전히 타고 있어요. 영차영차 팀. 후드 옆에
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드를 끌려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결승전 지금 한 번도 리드를 가져가지 못했고 계속해서 추격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홀은 얼마 없고요. 내일막까지 150m. 오, 좋다. 야, 자, 일직선으로 잘 나가는데요. 가요, 가요. 거리가? 가자, 가자. 방향은 좋았지만 약간 짧았습니다. 네. 좋은 샷 보여줬어요. 약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블랙이고요. 약간의 오르막, 거의 평지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두라페 입장에서는 거디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과감한 퍼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까맣게 쳤는데 라인을 너무 많이 봤네요. 살짝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과감하게 칠 거면 라인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퍼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빈틈이 너무 안 보였어요. 그래서 흐름을 완전히 뺏기다 보니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왠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맞아요. 자. 티샷도 굉장히 좋았고. 서영이가 스핀을 두 개 했잖아요. 그것도 이글을요. 저도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끝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우측입니다. 굉장히 라인은 좋은 위치에 있고요. 4.35m 살짝 오르막 버디펫입니다. 오케이, 버디펫 성공해야 되면 3업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김인영 프로의 버디펫 그대로 들어갑니다. 13번 홀에 이어서 14번 홀 연속해서 홀을 가져옵니다. 유니콘 뿔이 더 길어지고 있어요. 거의 찌릿기세로 뿔이 자라나고 있는 김인영 프로인데 네. 와, 이글에 이어서 버디까지 잡아내는 영차영차 팀 대단합니다. 이게 또 결승이고 조별 예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끈을 저희는 항상 늦추지 말자. 몰아갈 만큼 계속 몰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15번 홀은 425m 파4 홀입니다. 첫선 매치홀입니다. 남자 프로가 티샷하겠습니다. 영차영차 팀이 3업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홀은 4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홀에서 영차영차 팀이 승리하게 된다면 그대로 경기는 영차영차의 우승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후드러페 팀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 홀 타이드가 필요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믿기지가 않았죠. 아, 이게 여기서 지면 진다고? 다들 피곤하시니까 빨리 끝내자. 여기까지 하자. 네 홀을 모두 다 이겨서 역전 드라마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저희는 주지 않고 싶습니다. 큰 불이 나기 때문에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가자. 자, 영차영차 팀 먼저 티샷 가겠습니다. 후드려패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홀부터 물러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5, 16, 17, 18번 홀을 연속해서 이기면 괜찮겠지? 우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 한번 노력해봐야겠죠. 그렇죠. 후드려패 팀이 흐름을 뺏으려고 버디도 기록하고 아주 좋은 샷 많이 보여줬는데 네. 뺏기지 않네요. 그렇죠. 김연 프로의 와, 잘 돌렸다. 와, 네. 와. 드로우 구질을 지금 구사를 하려고 와, 굉장히 지금 드로우 구질 구사의 스윙을 보여줬는데 네. 군인도 아주 와, 잘 걸렸다고 맞아, 원하는 그래. 샷이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유니콘 뿔 더 길어지고 있어요. 드라이버? 확실히 지금 흐름을 잡고 있는 영차영차 팀입니다. 안 빠지겠지? 밀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이 똑바로. 맞바람이. 하지만 그런 명언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렇죠. 또 장갑 벗어봐야 한다. 예. 그런 얘기 있으니까요. 골프 정말 몰라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후드러페 팀이 못했다기보다는 영차영차 팀이 너무 잘했습니다. 예. 너무 잘했어요.
박지한 프로의 티샷. 오, 날씬하. 약간의 들어오 구질 좋아요. 네? 고개 이렇게 탁 이렇게 구질 좋다. 샷. 튕겨서. 자, 페어웨이 쪽으로. 아하. 네, 괜찮습니다. 럭지역 좋아요. 네. 134에 140이지. 그렇지. 짧은 것보다는 조금 큰 게 나을 듯? 이 지금 영창 씨는 앞서 샷보디도 성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애플파이 뭐 이 상품 다 쓰러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강수열 프로의 세컨 샷. 아니 앞으로 팍 거리만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아, 네. 좀 길어요. 나이스 나이스. 약간 길게 온그린을 시킨 강수열 프로. 어.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35에서 35까지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후드러페 팀은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막강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오늘은 이 영차영차가 진짜 너무 컨디션이 네. 좋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네. 자, 과연 이번에 장수영 프로 어떨지. 132m 남겨두고 있는 세컨샷입니다. 죽였어. 오, 좋아요. 측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 바람 타고 좋은데요. 오, 이 공이 컷시드 전. 오, 측에. 네, 2.9m의 버디펀 남겨놓게 됐습니다. 와, 완전히 흐름을 잡는 영차영차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후드려패 팀 이 버디펏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요. 그렇죠. 뒤는 없어요. 지금 영차영차가 굉장히 가까이 붙였기 때문에 버디를 기록한다고 저희가 예상을 한다면 네. 아, 후드려패 입장에서는 정말 뒤가 없습니다. 10.35m 내리막 컷입니다. 자, 이 공 방향. 아, 잘했다. 네, 잘 해주세요. 네. 그래도 잘 쳤습니다. 네, 잘 쳤지만 판은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퍼시 챔피언십 퍼시입니다. 네, 영차영차가 이 버디를 잡아내면 베스골프 퍼포먼스 5 우승팀으로 확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제 상대의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라서 그냥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되게 결정 짓고 싶었어요. 서영이한테 스트레스도 안 주고 다 그냥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와, 진짜 부담되겠다. 근데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세요. 반. 반만. 반 좀 덜? 덜 더. 2.9m고요. 약간의 오르막이 있지만 많진 않고요. 약간 또 우측 한 컵 정도의 브렉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김인영 프로의 퍼팅감으로서는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인데요. 챔피언십 퍼. 그대로 탑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버디 잡아내면서 S골프 퍼포먼치 5 영차영차가 우승팀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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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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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무패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지게 돼서 너무 많이 아쉽고요.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면 영차영차 팀이 그만큼 너무 오늘 잘했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합니다. 진짜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큰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좀 끌려가고 있을 때 그래도 상대편에서 좀 틈이 보여야 거길 비집고 들어가는데 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퍼팅이 많이 아쉬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버디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홀컵을 계속 스쳐가지고 그 퍼팅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도 퍼팅이 조금 들어갈 듯 하면서 안 들어가고 뭔가 이 오차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누나가 되게 제 멘탈을 좀 잘 잡아주려고 노력을 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근데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동안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6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우승하게 돼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희 막 준비 과정부터. 그래도 저희가 결실을 맺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로님이랑 팀이 돼가지고 잘 맞게 연습도 열심히 하고 저의 결과 나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강력한 이글 두박. 정말 뭐 제가 상대편이어도 진짜 할 말 없고요. 제가 같은 팀이니까 진짜 너무 좋았는데 강력한 그 이글 두방이 오늘 승리의 요인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프로님이 어쨌든 그린 주변에 갖다 놨으니까 제가 어프로치로 넣은 거지 샷으로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글 두방. 저도 샷이나 뭐 퍼터 쇼게임 뭐 하나가 특출나게 잘 됐다기보다는 둘이 합이 잘 맞아서 그걸로 이긴 것 같아요. 좀 서로 좀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로 한 사람이 힘들면은 또 한 사람이 좀 대신 누군가 케어해주고 또 내가 힘들면은 또 서영이가 되게 케어해주는 그렇게 좀 서로 좀 이렇게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기보다는 해줄 거라고 믿고 또 그런 믿음? 아니면 또 배려? 그게 저희는 우승했던 이유인 것 같아요. 시즌5 출연자 남자분들 중에 김인영 프로님이 아닌 다른 프로님이랑 팀을 했으면 아마 우승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된다면 같이 먹고 싶습니다. 서영이는 아니겠지만. 언젠간, 네. 시간이 맞으면 워낙 바쁘시니까. 네. 애플파이도 나눠서? 그쵸. 제 골프가 또 한 단계 더 성장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서영이한테 너무 고맙고요. 뭐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정말. 펀펀 매치 나오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방송 많이 하고 싶습니다. 펀펀 매치 시즌5 하는 동안 저희 모든 프로들이 다 고생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시청해주신 이제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다음 시즌이 있다면 지금 시즌보다 더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파트너. 골프계의 반쪽. 자, 이렇게 시골프 펀펀 매치 5 대망의 결승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0차 팀이 후드러페 팀을 꺾고 네. 우승자가 됐습니다. 네. 아, 정말 치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드러페 팀 또 굉장히 무패를 가져온 팀인 만큼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요. 사실은 이번 결승전에는 한 번도 리드를 가져가지 못하면서 계속 리드를 뺏기고 전반이 끝났고 후반도 네. 리드를 가져오나 싶었지만 마지막 13, 14, 15번 홀까지 홀을 내주면서 굉장히 빠르게 생각보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13번 홀에서 또다시 이글을 기록한 게 컸고요. 또 연속해서 버디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김진주 프로도 이제 시즌, 뭐 지난 시즌도 함께했고 이번 시즌도 함께하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일단 본 결과로는 프로들이 이만큼 또 더 성장을 했고요. 또 그만큼 예. 샷이나 이 스크린 골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네. 또 앞으로의 저희 시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좀 재밌게 저도 이번 시즌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지만 모두 정말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즌을 통해서 더욱더 재밌고 품격 있는 멋진 골프 방송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SC골프 펀펀 매치 5 대망의 결승전 중계 방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주 프로와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정승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들었고요. 어, 갑니다. 나이스 버디. 네, 와, 소녀 장사 맞네요, 네. 오, 오. 자, 이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버디 잡아내면서 S골프 퍼포먼스 매치 5 0차 0차가 우승팀이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